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드디어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. 뭐 멀리 가고 거창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니고 서울 근교에서 이제 단풍 구경을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가는 김에 저번에 연습했던 것처럼 내비 없이 가보자. 내비 없이, 그리고 밥집 이런 데도 검색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싶었고, 그래서 또 어제 저녁에 제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. 저만의 지도. 이게 보이시려나? 지금 이게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 이게 제가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어디 어디를 지나서 이제 갈수 있는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오늘의 목적지 단풍을 구경할 용문산으로 갈 저만의 내비게이션, 저만의 지도입니다. 이거 믿고 한번 갈 건데, 네, 어떨지 모르겠어요. 내비로는 1시간 41분, 시각은 12시 59분. 근데 과연 저만의 지도를 보고 갔을 때몇 시쯤 도착할지. 도착해서 단풍 구경하고 등산도 하고, 네, 그리고 뭐 밥집 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런 당일치기 일정이 될것 같고요. 그럼,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. 좀 걱정도 되지만, 설렘도 있고요.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, 이건 지금 완전 미아야. 이거, 내비 켜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다 와서 또. 길을 헤맨다. 여기 군대네, 군대. 군부대야, 잘못 왔어. 가봅시다, 봅시다. 지금 첫 번째, 일단은 보니까 그식이 뭐시기냐? 올림픽대로, 일단은 올림픽대로까지 가는 게 1차 목표예요. 올림픽대로 타면은 그나마 쭉 가가지고, 예. 그거 타고 쭉 가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좀 1차 목표. 무사히 거기까지 갈수 있도록. 사모가드 사거리 우회전인데, 아, 좌회전? 잘못 탔다, 씨. 잘못 탔다. 아, 잘못 탔다. 좌회전 저쪽이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여기서 원래는 좌회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우회전을 보니까 여기 따라 가면 되지 않을까? 가보자고. 앞구력이 나와야 되는데. 압구정역인데? 압구정역은 내 지도에 없었는데. 한남대교. 한남대교를 타면 되나? 대로를 타면 되는데, 잠깐만. 와, 집에 가야 되나? 아니, 지금 원래 보시면 여기 지금 안 보이시죠? 안 보이실 거야. 어쨌든 지금 제 계획은 이제 사모가든 사거리, 아까 그 문재인 사모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반포에서 논현, 학동, 언주, 선정릉. 근데 지금 압구정을 지금 도착을 해버렸네요. 일단은 가는데, 아, 근데 저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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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금 잠깐만, 저거 잠깐만, 잠깐만. 어차피 저희 목적지는 올림픽대로거든요. 근데 지금 표지판, 이게 지금 화면에 잡혔나 모르겠네. 올림픽대로 표지판을 봐버렸어, 제가. 오케이. 아저씨, 갈 거예요, 안갈 거예요? 한남대교 올림픽대로, 오케이. 오케이, 자, 요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지. 올림픽대로 여기 보이시죠? 오케이, 오케이. 오호, 잠시만요. 올림픽대로. 이렇게 한 번에 타면은, 아니, 어제 제가 지도 봤을 때 이게 있었거든요. 압구정에서 가는 것도 있긴 했는데, 압구정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, 이게 어쨌든, 오호, 오호. 오케이, 오케이. 요거야, 요거. 자, 이제 좀만 천천히 가볼게요. 천천히.
종합운동장. 눈이 돌아가라 어디냐. 오케이 올림픽대로 여기 여기입니다. 여기. 대박이네. 아 배고프다. 밥 먹고 가야겠다. 양평에 왔으면 또 아시죠? 양평 해장국이지. 다른 데서 먹는 양평 해장국은 양평 해장국이 아닙니다. 밥 맛있게 먹었고요.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요. 지금 이만큼 온 거예요. 중간에 이제 지름길 찬스도 쓰고 의도치 않게. 그러면 또 가볼게요. 맛있게 먹고 자 또 가봅시다. 아 양평해장국 설렁탕 잘 먹고 갑니다. 배간산리 마을회관까지 가면은 뭐 다 간 거야. 배간산 수양원 약수사길, 조수길이고 조수길 또는 약수사길 통해서 주차장인데 조수길로 갈게. 조수길 이거 통해서 주차장이니까. 와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진짜 장난 아니다. 보세요 진짜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. 집이 살짝 있거든요. 저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. 뷰가 이런 거예요. 뷰가 와 미쳤다.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? 잘못 와서 또? 아, 다 와서 또 길을 헤맨다. 여기 군대네, 군대. 군부대야, 잘못 왔어. 아, 지금 군인들이 지나가네요. 길을 잘못 왔네요. 군인들이 있어요. 덥네요. 창문 열었다. 덥다 갑자기. 아, 그러면 아까 조수길이 아니라 약수사길로 갔어야 돼. 다시 내려가 볼게요. 여기 있다. 아 드디어 왔다. 등산로 왔네. 드디어 용문산 아까 그 군인들 여기네. 어우 그 아저씨 여기 뭐야? 저 아저씨 저 군인들 아까 그 군인들 여기서 만났어요. 그 군인들 여기서 다시 만났어요. 아 민망해요. 주차 금지? 이거 안 되나 지금? 수양님 입실 손님만 정차 가능? 더워 지금.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. 도착했는데 주차 금지 써 있고 더워. 사람이 너무 많아.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못 들어가는 건가 이거. 근데 그게 아니라 군인들 지금 여기서 뭐 산 작업하고 부대로 실어 갈 버스를 기다리는 거였어요. 제가 지금 혼자 쫄았어요. 들어가지도 못하고. 아 그런 거였어? 지금 보시면은 저 뒤에 군인들 보이시죠? 여기 네, 이쪽인가 이쪽. 지금 보이세요? 군인들. 혼자 쫄았어 괜히. 나 잘못 온 줄 알고. 아 진짜 저기 보이시죠 군인들 버스 타는 거. 아 저는 아 진짜 잘못 온 줄 알았어요. 일단은 물어볼게요. 용문산 어떻게 들어가는지.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등산로가 저 밑에 있대요. 그래가지고 네. 아까 군인들 저 버스 탔던 곳에다가 버스 지금 주차한 곳 있거든요. 군인들 거기다가 제 차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주차하고 한번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용문산을 살짝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등산. 네,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어요. 여기가 지금 3코스 4시간 30분짜리야. 이게 솔직히 오바고 저는 이건 좀 오반 것 같고.
보이시죠? 지금 시자파크에서 휴양림길 2km 요거 왕복 1시간 반짜리 요거 할게요. 요거 자 갑시다. 여기가 이제 등산로 좋다. 근데 진짜 좋다. 날씨가 딱 좋아. 시원해. 바로 옆길이 지금 아까 제가 체크하고 왔던 휴양림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저렇게 나무 데크에다가 보이시나요? 저는 나무 데크에다가 텐트 치고서 계신 것 같고, 벌써부터 숨이 찬 거는 기분 탓인가? 어쨌든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자연 좀 보여드릴게요. 시작하러 갈게요. 이쁘다. 근데 산이 악산이구나. 나쁘지 않아요. 사람도 별로 없고 길이 이쪽으로 가자. 3km밖에 안 남았네. 비톤지들 많이 마시고 내려갈게요. 시사파크가 왜 아직도 1.2km가 남았지? 이상하네. 이게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, 완전 이건 완전 등산이야. 그냥 큰 남산을 갔어야 되나봐. 자 여기 쉬자. 제 시자파크가 1시간 반 코스여가지고 시자파크로 온건데 지금 100m씩 밖에 안 줄어. 너무 안 주는데. 가보자. 왔으니까 그래도 어떤 곳인지 봐야지. 이게 아주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. 너는 잡아봐.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 100m 오르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. 그럼 금방 어두워진단 말이지. 어두워지면 또 위험하고. 또 네, 집에 가려고요. 그래도 오늘 계획한 건 다 했습니다. 네, 내비 없이 여행하기 첫 번째 용문산 등산하기. 네, 여기 양평까지 한번 그래도 무사히 왔고요. 그리고 또 오다가 맛집 검색 이런 거 없이 점심도 먹었고 맛있게. 네, 그리고 나른 단풍도 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려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. 내비가 편하다.